UI의 구현과 디자인에 대한 이북이 출시된 게 있어서 그걸 네.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 그 이북이 지금 요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북이, 나만이지만 이북이 출시가 아, 되었고요. 시작부터 세상에. 이들이 이제 안에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나왔어요. 이젠 저도 약간 많이 적응이 된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좋습니다. 이북만 보면은, 아, 아, 좋네요. 드립 붙이셨구나. 아, 약간 그런 좋네요. 느낌입니다. 자, 아, 예, 아무튼. 오케이. 네. 디자인 하는 것부터 구현 방법에 대해까지 되게 광범위하게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쭉 내려 보면은 오, 분량이 136페이지. 많네요. 이렇게 130. 오. 되게 분량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문서는 UI 작업하신 분이라면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문서예요. 그 UI가 예전에는 UI 디자이너다, UI 뭐 만든 사람이다 하면은 그냥 진짜 뭐 포토샵이나 그런 데서 이미지만 만들어주고 프로그래머한테만 전달해주고 땡이었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디자인 프로세스가, 작업 프로세스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이 UI 개발하신 분이, UI 제작하신 분이 네. 유니티에서 다 UI 제작까지 다 그렇게 하는 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단순하게 이미지 제작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UI 작업하시는 분의 커리어 패스를 생각을 한다면은 직접 엔진에서 직접 이 구현까지 다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다 담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오. UI 작업하시는 분이랑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문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UI 이제 디자이너 분께서 보시면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북에 대한 소개를 지금부터 한번 쭉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러시죠. 사실 얼마 전에 블루가 모바일 UI 디자인의 베스트 프랙틱스 해서 문서가 이 블루 글이 두 개가 파트 1, 2 오. 나눠서 게시가 되었습니다. 2월 달에 게시가 되었고 얼마 전에 최근에 며칠 전에 이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한글이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는데 큰 부담이 없을 거고요. 오, 좋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피세븐이라는 게임 개발사인데 게임을 많이 만드는 좀 상대적으로 캐주얼한 게임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개발사인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거기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랑 UI 디자이너 그리고 삼성의 엔지니어 그리고 뭐 유니티의 프로덕트 디자이너 뭐 테크니컬 프로덕트 매니저 등등 해서 이세 가지 회사에서 사람이 모여가지고 네. 인터뷰를 한 거를 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면 내용이 파트 1은 전반적으로 이 모바일 UI 디자인 프로세스,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부분이 파트 1이고 파트 2는 아무래도 성능, 구현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파트 1, 2다 읽어보면 내용 괜찮고요. 네. 특히 제목에 적힌 대로 모바일 UI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모바일 UI는 기존 PC하고 다르게 신경 쓸게 되게 많거든요. 아, 그쵸. 뭐, 퍼포먼스라든가 아니면 그쵸. 그쪽은 이제 한계가 있는 그런 맞아요. 퍼포먼스니까 이제 맞아요. 그걸 이제 올점을 잘 이제 써야죠. 그죠. 그리고 이걸 작은 화면에, 이 작은 화면에다가 기존 PC처럼 UI를 만들면은, 솔직히 말하는, 그래서 나 요즘 MMO 게임들을 잘안 해요, 모바일로는. 아, UI가. 하긴. 요즘은 좀 MMO도 이제 모바일로 더 옮겨가는 맞아요. 추세잖아요. 근데 또 보면은 이 모바일의 크기가 또 그렇게 액정이 큰 것도 아니라서. 맞아요. 네, 참 그게 좀이잘 밸런스 맞추는 게 어려울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특히 여기도 얘기하는 게 손가락 크기를 고려해야 되나요? 근데 아, 그런 분 있죠. 또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 크기가 이제 굵으신 분도 있고, 맞아요, 손가락이 얇으신 분도 맞아요. 있고, 참 그것도 되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모바일이 UI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터뷰를 쫙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 문서를 읽어보시면은 네네. 재밌어요. 재밌을 거예요. 이 실무진 분들이 직접 이렇게 인터뷰한 거를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확실히 그 실무에서도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직접 응용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용 읽어보면 괜찮고, 네. 근데 지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 결국 여기에 링크되어 있는 전자책입니다. 이북입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가시면은 이렇게 쫙 내려 보면은 아까 봤던 다운로드, 네, 같이 다운로드 있네요. 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안에서 문서를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다루는 내용은 디자인하고 구현하는 데 초점이 맞춰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성능적인 부분은 얼마 전에 알술유잡 저희가 방송을 아, 진행했었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성능적인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돼요. 한 2시간 분량 정도 나오고 있는데, 유니티 소스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아, 단순하게 이렇게 사용하세요, 저렇게 사용하세요, 단순한 가이드만 드린 것뿐만이 아니고, 왜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는지를 코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분량이 한 2시간 정도 돼서 조금 길긴 한데, UI 제작하시는 프로그래머라면, 아니면 뭐, UI 디자인 하는 디자이너 분이라면 꼭 보셨으면 좋을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문서로 돌아와서 문서에 초점을 맞춰서 네. 설명을 같이 보도록 드려볼게요. 하겠습니다. 네.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목차가 있는데요. 네, 목차 보면은 되게 방대하죠? UI 디자인에 대한 이론적인 그런 개념. 그리고 에셋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 에셋도 중요하죠. UI 그쵸. 에셋도 뭐 이제 패널을 구성하는 뭐 임지도 있을 것이고 뭐 버튼이라든가 맞아요. 아이콘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UI 컨트롤러 엘리먼트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유니티 내에서 작업하는 내용뿐만이 아니고 그런 포토샵이나 오, 일러스트레이터, 일러스트레이터. 외부 DCC 툴에서 어떻게 작업해서 이걸 가져와야 되는지 네네. 그런 내용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티에서 UI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 뭐 레이아웃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캔버스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쫙 전반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유니티 UI 툴킷이 출시가 되었죠. 그쵸,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메탈님이 제작한 영상도 보시면은 상세한 사용법이 나와 있긴 하지만 이 문서에서 또 제작 방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보시고 이 문서도 보시면은 이 UI 툴킷 시스템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하고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네,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분량들이 되게 많아요. 폰트는 또 어떻게 다뤄야 폰트까지. 되고, 그리고 이 샘플, 드래곤 크래셔를 가지고 UI 툴킷으로 샘플 만든 거 있잖아요. 그다 샘플에 콘텐츠마다 이렇게 대해서도 다 나눴네요. 메뉴바 나왔고, 홈 맞아요. 나왔고, 캐릭터 맞아요. 스크린, 인벤토리. 오, 되게 다. 상세하게, 네네.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서 모든 내용을 다 다루기는 힘들고, 제가 보면서 이 특정적으로, 아, 이건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이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네네. 하나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아, 네. 주요 내용만. 네. 네, 꼭 집어서. 그래서 보면은 내용들이 방대한데, 여기 이론적인 내용 부분도 있거든요. 보면은, 여기 일단, UI와 게임 램 디자인. 디자인에 대한 이런 되게 딱 제목만 들어도 개요적인 그쵸, 느낌이잖아요. 네. 네, 약간 그래. 기획 파트랑도 조금 맞아요. 연관되어 있는, 맞아요. 네, 그런 내용 같아요. 여기서도 얘기한 게, 요, 유니티 게임 디자이너 플레이북, 또 같이 봐라라고 하거든요. 네네. 어쨌든 요즘 UI가, 내러티브나 그런 걸 강조하면서, 요즘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다이제스틱 UI. 다이제스틱 UI. 그러니까 예전에는 게임 플레이랑 UI랑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는 느낌, 뭐 제4의벽이라고 맞아요. 해가지고 네.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요즘은 게임 스토리랑 내러티브와 잘 동화되도록 그렇게 UI를 디자인을 해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디자이너 플레이북은 뭐 우리말로 하면은 게임 기획, 레벨 디자이너라든가 그런 기획 쪽 파트에 해당하는 책인데, UI 디자인 하다 보면 뭐이 책도 같이 봐야 될 거다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디자이너분께서 볼 책이 많군요, 네, 이게. 맞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제스트 UI라고 한다면 그런 대표적인 게 데드 스페이스죠. 아, 정말 UI가 맞아요. 인게임 안에 직접 이렇게 맞아요. 있듯이 다 조작이 돼서 저도 되게 놀랐었어요. 저도 처음 해봤을 때는, 아, 이게 UI의 혁신이다.그쵸. UX의 네. 혁신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UI가 이 게임 현실 안에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 보면 요 등짝, 등짝인데, 맞아요. 저것도 맞아요. 게임 오브젝트이긴 한데 맞아요. UI적인 그런 느낌도 있고. 맞아요. 이게 완전 뽀대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 체력, 그래서 맞아요. HP, 맞습니다. 그걸 맞습니다. 의미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이 스샷은 가려져 있긴 한데, 총알 남은 개수가 뭐, 오버레이로 표시되는 게 아니고, 총 위에 맞아요. 직접 총 위에 표시돼요. 이렇게 몇발 남았는지 맞아요. 그것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버레이 UI 아예 없진 않지만 거의 안 쓰고, 거의 안 쓰고, 이 3D UI라든가 게임에 녹아져 있는 그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이게 다이제스트 UI의 대표적인 그런 맞아요. 사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방에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모든 게임이 저렇게 3D UI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문서에서도 말하는 게, 이게 게임의 아이덴티티, 게임의 성격마다 이런 UI를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될지 그런 게다 다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런 멀티플레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오버레이 방식 네. 그런 걸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더라도 게임의 특징과 게임에 꼭 필요한 정보들 그런 걸잘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좀 어찌 보면은 당연한 소리죠. 네, 그렇죠. 그런 네. 당연한 소리인데 그런 걸좀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네. 유니티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더라도 게임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 UI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꼭 봐야 되는 내용들, 참고할 만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링크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게임 UI 데이터베이스라는 페이지가 따로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UI 말 그대로 게임 UI 디자인의 데이터베이스인 거예요. 이렇게 좋다. 쫙 많이 모아둬가지고 예를 들면은 최근에 나온 게임도 있고, 정말 오래된 고전 게임도 게임도 있고, 있고, 많이 있네요. 그래서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데드 스페이스 같은 것도 보면은 네. 딱 상황별로 정리해서 올려진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뭐 인게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돼 인게임. 있고, 뭐 오버레이가 아예 없진 않지만 오버레이 같은 경우는 진짜 유저가 컨트롤러 조작이라든가 그런 키 매핑 그런 부분이고, 또 이거 보면은 이 미니맵이라든가 그런 게 보면 3D UI로 맞아요, 홀로그래픽처럼 맞아요. 그렇게 네. 표시되고 있고 그런 것들 싹다 상황별로 정리해 놨어요. 그렇네. 그래서 많은 게임들을 참고를 다 일일이 플레이해 보면서 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시간 솔직히. 너무 걸리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통하면은 이런 것들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리고 좋다. 원신 같은 것도 있고. 워신도 이렇게 이렇게 다 정리를 다 해놨어요. 정리해놨네. 그래서 이런 볼만한 페이지들도 이 문서에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되게 내용이 괜찮아요. 괜찮죠? 보시면 괜찮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UI 디자인 하신 분들에게 뭔가 바이블 격인 그런 영상이래요. 그래서 이런 링크도 담고 있고요. 네. 쭉 넘어가 여기서 보면은 디자인 이 이제 정도까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개발에 착수할 때 그러니까 바로 유니티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또 여기서 좀 이론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 제작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게임 개발할 때 예전에는 UI 디자인할 때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아날로그 방식이죠. 종이에 이 UI도 그려가지고 실제 종이에다가 그래서 이 벽에 쫙 붙여놓고 거의 한뭐 뭔지 알것 같아. 20년 전 얘기예요. 쫙 무려 20년 붙여놓고 전. 네. 막 선으로 그어가면서 아니면 실로 연결하면서 이럴 땐이 화면을 넘어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종이로 만들어가지고 쫙뭐쫙 벽에다 딱 프로토타이핑하고 붙이고. 뭔가 낭만이 그랬었는데 있다. 그쵸. 근데 요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죠. 그럼요. 네. 요즘에 피그마라는 이제 그런 이제 맞아요.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맞아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UI 툴을 가지고 직접 이렇게 프로토타이핑을 되게 쉽게 만들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뭐 그랬습니다. 유니티라든가 아니면 다른 엔진에다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유니티처럼 되게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인터랙션이 가능하게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 툴들이 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엔 종이로 많이 했는데 요즘 이런 디자인 툴 써가지고 이런 프로토타이핑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러고 나서 이런 스크린샷 같은 것들을 실제 작동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니티 안에서도 구현을 해놓거나 아니면 이미지 컷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프로토타이핑 단계가 그러니까 단계별로 프로토타이핑 단계, 프로덕션 단계 이런 단계에 맞춰서 UI도 그거에 맞춰서 사이클에 맞춰서 개발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내용이 괜찮아요. 그래서 UI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봐야 되는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니티에서 개발하려고 하면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게딱두 가지가 이제 그쵸. 만들어졌죠. 네. 예전에는 무조건 유니티 UGUI 그렇게만 있었는데 얼마 전에 UI 툴킷이 나오게 되면서 둘중 하나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그러겠네요. 왔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는 UI 툴킷이 무조건 써라라고 권장드리기가 애매할 수 있어요. 아직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사용 방법이 너무나 그렇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쵸. 오버레이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UI 툴킷도 마찬가지고 UI 툴킷은 허드 아니면 오버레이, 그러니까 2D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2D UI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오버레이라든가 허드 이쪽은 언젠간 UI 툴킷으로 다 넘어갈 거예요. 근데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모르죠. 계속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있지만 그거 언제인지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미지수. 네. 아직까지는 이걸 UI 툴킷을 써라라고 강력하게 권장드리기 애매한 상황이고 또 뭐가 있냐면
이 UI 툴킷 같은 경우는 지난 알쓸 유즈업에서 이 유니티 UI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리빌드 프로세스가 오래 걸린다. 뭐 이 계속 갱신이 일어나면 그걸 이 갱신된 데이터를 가지고 뭐 버텍스 버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구축하는 게 오래 걸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UI 툴킷은 그 부분이 조금 최적화가 돼 있어요. 오. 그래서 리빌드 프로세스 부분이 좀 최적화가 돼 있고 음흠. 그리고 이 유니티 UI 같은 경우는 유니티 입장에서 이게 레거시가 되는 거다 보니까 피처 업데이트라든가 성능 최적화 같은 거를 기존 유니티 UI에서는 거의 없을 거예요. 아, 이제는 네. 약간 업데이트가 좀 없을 것이다. 있어도 네. 뭐 크리티컬한 핫픽스라든가 그런 거 위주로 이제 버그 수정 같은 네. 것도 계속 개선하는 부분 UI 툴킷 부분. 그렇죠. 네, UI 툴킷은 지금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맞아요. 계속 로그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성능도 이쪽으로 계속 최적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조금 과도기적인 느낌이 있긴 해요. 그래서 기존 시스템은 더 이상 업데이트를 안 하고 UI 툴킷은 이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딱 그게 과도기적인 시기라서 어느 거가 뭐가 딱 낫다라고 단정짓기가 애매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UI 툴킷 같은 경우는 리빌드라든가 그쪽으로는 성능이 많이 좋지만 네. 문제는 이게 쉐이더 쪽이 병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런 건가? 네, 네. 왜냐하면 유니티 UI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걸 렌더링하느냐에 따라서 이 쉐이더가 조금씩 다른 것들을 써요. 그 내부 빌트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다르게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이 UI 툴킷 같은 경우는 일종의 우버 쉐이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큰 쉐이더를 하나를 가지고 다 처리를 하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CPU 쪽으로는 성능이 많이 좋은데 우리 GPU 쪽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 기존 UGUI 시스템에 비해서. 네네. 그래서 이 PC나 뭐 콘솔 같은 데서는 이게 문제가 없지만 모바일에서도 좀 최신 기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구형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구형은 좀 GPU 성능이 딸리는 데서. 그래서 이걸 UI 툴킷을 쓴다라고 하신다면은 여러 디바이스에서 충분히 테스트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UGUI 쓸 건지 유니티 툴킷을 쓸 건지 뭐 딱 정답은 없어요. 아,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확답을 네. 드릴 수는 네, 없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각 다 이제 나름대로 다 이제 장 단점이 좀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특히 이 UI 툴킷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웹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요즘도 그렇지만은 이게 뭐 PC 뭐 그쪽에도 이제 웹 브라우저 있고 모바일로도 웹 브라우저 따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 그냥 그 실시간으로 대응이 되는 그게 바로 이제 웹 디자인이다 보니까 좀 뭔가 이제 인더스트리 쪽이나 아니면 이제 뭔가 그런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쪽은 이제 UI 툴킷을 쓰는 플레이트도 벌써부터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 주시고 UI 툴킷이 계속 업데이트 된다. 이제서 쓸만해진다라고 하면은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UGUI를 쓸 건지 아니면 유니티 툴킷을 쓸 건지 결정을 하고 나면 이제 실제 유니티 작업으로 넘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UGUI 시스템을 중심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많이 쓰고 계실 거예요. 이미 이 부분은 많이 쓰고 계실 거고. 네. 그래서 굳이 이거는 디테일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일 것 같아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 이 캔버스에 대한 그 속성들을 맞아요. 되게 오물조물 잘 설명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게 디바이스 시뮬레이터를 써라. 아,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모바일 같은 경우는 그 노치라고 해가지고 막 구멍이 여기 달렸다가 막 탈모도 생겼다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짜증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모바일 게임들이 UI를 요 좌우 끝에 안 붙여요. 보통. 그래서 살짝 그 노치를 고려해가지고 조금 떨어뜨려서 맨 구석으로 안 붙이고 좀 떨어뜨려서 그렇게 디자인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번 빌드해서 디바이스 올리기 전에 이 디바이스 한번 그렇죠. 디바이스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보면은 네.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 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죠. 혹시나 이 시뮬레이터 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은 게임 창에서 좌측 위에 보시면 게임이라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그게 이름이 아니고 아예 버튼이거든요. 이제 그 게임을 딱 누르면은 그 시뮬레이터라는 메뉴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시고 싶은 요 화면대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제 원하시는 기기를 여기 뭐 지금은 이제 애플 아이폰 12프로 되어 있는데 열어 보시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뭐 픽셀폰도 있고요. 삼성폰도 많이 있으니까요. 한 번씩 눌러 보시면서 거기에서 내가 만든 UI가 지금 이 디바이스 잘 맞는가?
확인할 수 있고요. 아까 노치 말씀하셨잖아요. 네. 노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세이프 에리아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은 안전한 구역이 이렇게 딱 노란색으로 네, 표시가 되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모바일 UI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티키타카가 딱 아우, 네, 좋습니다. 맞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바일 이제 시뮬레이터는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티 UI는 되게 이런 엘리먼트들이 많다. 그런 걸이 엘리먼트들을 어떻게 작업하는지 그런 것들 쫙 소개를 하니까 만약에 내가 유니티 UI, 그러니까 UGI 시스템의 사용법을 디테일하게 모른다. 그럼 이 문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유니티 UI 작업자분들이 막 코딩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기본적인 유니티 UI의 작동, 오브젝트를 뭐 껐다 킨다거나 아니면 뭐 화면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UI가 뜬다거나 그런 식으로 간단한 인터랙션들은 꼭 코딩이 없어도 이런 이벤트 트리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돼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꼭 이벤트 연결 같은 거는 그렇게 코딩이 없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코딩으로 다 충분히 구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 안 가지셔도 된다라는 코멘트 정도 드리고 그렇게 넘어갈게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UI UI 툴킷. 툴킷으로 아, 한번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UI 툴킷은 지난번에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막 구현 방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이 문서 보시면은 충분히 다 가능하실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컨셉 UXML이 어떤 거고 USS가 어떤 거고 결국 이뭐 XML과 스타일시티를 가지고 이런 맞습니다. UI를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UGUI와는 구현 방법이 전혀 다르고. 맞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다른 이제 프로젝트, 특히나 이제 웹 프로젝트를 하시는 분이 이 유니티에서 UI 디자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쪽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내부 구조도 뭐 소스 에셋이랑 뭐뭐 트리 에셋 그런 식으로 좀 내부 구조도 많이 달라요. 근데 그거는 이 문서에서도 그냥 간단히만 언급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래서 보면은 이또 괜찮은 것중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트랜지션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보면은 오, 그렇다면은 따로 뭐 애니메이터를 주지도 않고도 그쵸? 여기에서 바로 애니메이션 줄수 있다. 보면은 다수나 컬러 변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뭐 애니메이터나 그런 게 쓰는 게 아니고 이 스타일리스트만 수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UGI는 막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애니메이터 쓰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맞아요. 마라 많았는데 그렇죠. 네, 최적화 때문에. 여기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개선이 돼 있는 시스템이라고 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좋은 것 같네요. 이거 특히. 그래서 UI 툴킷이 GPU 쪽, 그러니까 GPU 쪽 성능 말고 CPU 쪽으로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문제는 GPU 쪽이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는 게 충분히 테스트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여기 폰트 설명도 하고 있습니다. 텍스트메시 프로를 요즘 다 쓰고 있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기존의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메시 프로 말고 기존의 UGUI 텍스트가 있었잖아요. 그쵸. 그건 언젠간 없어질 거예요. 근데 아예 완전히. 지금은 이제 지금은 아직 살아있죠. 레거시 메뉴에 이렇게 따로 맞아요.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니티에서 보통 레거시라고 달면은 없어진데 한참 걸려. 아, 그렇습니까? 아. 애니메이션도 레거시 애니메이션 시스템에 아직까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새로 못 만들 뿐이지 기존 건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텍스트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이 당장 없어진다기보다는 언젠간 없어질 나이니까 쓰지 마세요라고 보통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그래서 웬만한 기존 레거시 텍스트 말고 텍스트메시 프로로 쓰시는 걸로 뭐 그렇게 권장을 드리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뭐 기존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뭐 급하게 바꿔야 되거나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근데 새로 작업하는 프로젝트라든가 아니면 뭐 출시를 얼마 안 남, 그러니까 아직 라이브가 아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메시 프로로 바꾸는 게 나으실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결국에는 이게 아틀라스예요. 아, 그렇죠. 지난 알쓸 유적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결국 텍스처 메모리 먹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걸 스태틱으로 할 거냐,
폰트를 다이나믹으로 할 거냐. 예, 그거에 대한 고려 요소들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 대한 답을 이 문서를 통해서도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괜찮은 게 이런 게 가능합니다. 텍스트 메시지로는 오, 이모지라고 이모지도 하죠.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존 레거시 텍스트에 비해서 텍스트 메시지 프로는 많은 개선사항들도 있고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고려해야 될 고민거리 그런 것도 더 많아지긴 했지만 그만큼 더 장점도 많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텍스트는 요즘은 텍스트 메시지 프로를 쓰는 걸로 저희가 권장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넘어가서 이 샘플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샘플 프로젝트는 아마 지금쯤 다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던 그 던전 크러셔 UI 툴킷 버전입니다. 여기서 UI에 대해서 계속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래서 아까 메뉴에서 보셨던 것처럼 창마다 뭐 메인 그렇네요. 스크린 아니면은 세팅 세팅 스크린. 스크린 이런 게다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사용을 하거든요. 오, 꽤 많이 쓰고 있네요. 그래서 UI에 표시된 그런 정보 데이터들은 다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통 UI 디자인할 때 MVC 패턴 아니면 MVP 패턴 뭐 그런 걸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MVP 패턴이 적용돼서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꼭 이거를 UI 작업자, UI 디자이너만 볼게 아니고 프로그래머가 봐도 괜찮은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내부 구현 방식 같은 걸 보면은.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되게 괜찮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프로젝트를 안 봤다, 안 까봤다 하시는 분은 꼭 받아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분량이 많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결론은 받아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앤 임플리멘테이션 인 유니티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소개시켜 드렸던 블로그를 보면은 안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어쨌든 이 이북 받아서 PDF 무료로 배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서 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되게 좋은 책이에요. 추천, 좋습니다. 혹시 이것도 한글화 예정이 되어 있나요? 한글화 해달라고 요청은 올린 상태고요. 네, 근데 좋습니다. 언제 될 거라고 제가 그것까진 장담 못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네, 요즘, 언젠가는 네, 그쵸. 언젠가 요즘 될 이제 거예요. 유니티 코리아 번역팀이 엄청 열심히 진짜 번역을 빵길 많이 하고 하고 있어요. 있거든요. 빵길 하고 일거리가 어마무시하게 계속 있어요. 많이 들어왔다고, 하고 있어가지고요.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기다려주시면 것 같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서 유저 인터페이스, 자, 구현.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